이슈 오늘입니다. 봉화 영풍 석포질연소에서 일한 노동자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석포질연소 노동자의 발암물질 노출 문제, 오래전부터 지적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산재 신청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요. 영풍 석포질연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 백수범 변호사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백수범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 영풍 석포질연소 피해 공동대책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네네.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예, 법률대응단은 2018년부터 변호사들의 활동을 시작했으니까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구 변호사들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후에 서울, 부산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지금은 10명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보다도 그 봉화군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대책위, 네. 또 한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 분들이 한 2014년경부터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분들이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참 이게 법률대응단이 있기 전까지는 더 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네. 지역에서 영풍 석포질연소 문제 정말 오랫동안 계속돼 왔잖아요. 네, 네. 먼저 그동안의 상황들을 한번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저도.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네,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회자님 말씀대로 법률대응단이 대응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책이나 공대위가 법률적 대응을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영풍 석포질연소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땅, 물, 공기 오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땅, 물, 공기 오염이요? 네. 네. 먼저 땅 오염은 제련소 공장 부지 수만 평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도 있고요. 네. 또 사원들이 사는 주택 부지도 있고 또 주변에 수십만 평 농경지도 있는데 이 땅들이 전부 다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5, 6년 전부터 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이 계속 내려져 왔는데 네. 작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학교 아이들 노는 운동장 정도 외에는 아직 정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밖에 정화가 안 된 걸로 작년에 네.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또 물 오염은 이 제련소 바로 앞에 낙동강 그 발원지 이제 하천이 내려오거든요. 네. 근데 이 하천으로 중금속 폐수가 몇 차례 무단 방류가 된 게 적발이 돼가지고 지금 조업정지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네. 또 제련소에서 오염된 그 지하수가 땅 밑을 통해서 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이 환경부 조사 결과 확인이 됐어요. 네. 그동안에 영풍석포제련소는 그 공장 부지 테두리에 경계에 이 차수막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한 방울도 안 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네. 환경부가 조사해보니까 뭐 매일 수십 톤의 중금속 폐수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지금 그 방지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영풍 석포질연소가요. 네. 그리고 공기 오염은 그 제련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공단급으로 굉장히 큰 공장이고 굴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연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영풍 석포질연소는 그 연기들도 다 기준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또 환경부 단속 결과 그동안에 그 굴뚝에서 나오는 수치 자체를 조작해 온 것이 적발이 돼서 환경 담당 상무가 대기업 상무가 구속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땅, 물, 공기 오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화 명령이 네. 내려졌지만 1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하수도 네. 계속해서 무단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소송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영풍 석포질연소 측에서는 조업정지 처분도 받았는데 소송을 통해서 네. 이게 집행정지 지금 중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러면 그렇습니다. 조업정지 처분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당장 일단 조업정지 처분은 내려졌는데 말 그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요. 네네. 조업을 계속 하면서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보통 소송을 하면은요, 1심, 2심, 3심까지 가면은 한 5년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풍석포재련소는 지금 조업정지 처분을 두번 받았고, 두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 소송으로 다투고 있고요. 네. 두건다 지금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 집행 정지는 뭐 법리적으로는 좀 수긍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조업을 정지시켜 놓고 소송을 하라고 하면 네. 만약에 나중에 소송 아. 결과 그 조업정지 처분이 잘못된 걸로 밝혀졌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런 종류의 행정 소송에서 집행 정지는 통상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영풍석포재련소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물 공기 종합적인 오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이 됩니다.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말씀, 통상적으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을 대부분까지 하셨잖아요. 가면 그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석포재련소 측에서는 최대한 끌 만큼 끌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환경오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고요. 또 지난해 5월이었죠. 법률대응단이 봉화군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해서 토양정화 이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 그 네. 판결이 아까 말씀하신 그 10%만 이뤄졌다는 그 내용인 건가요? 예,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된 게 확인이 됐으니까, 네. 봉화군의 이 오염된 토양을 영풍이 잘 정화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보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봉화군이 공개를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내고 승소해서 받아보니까 별게 없어요. 네, 별 내용이 없는데 정보 주체인 영풍이 이제 반대 의견을 내니까 예전에 봉화군이 영풍한테 또 소송해서 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거부를 했지만 저희가 승소한 이후에는 봉화군이 토양 정화 관련 정보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데 잘 공개를 하는 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계속 정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정화해야 될지 연구 용역을 주고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확인이 되는데 실제 토양 정화 작업은 굉장히 더딘 걸로 보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봉화군이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영풍석포재련소에서 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처음에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영풍석포재련소에서는 계속 계획만 세우고 토양 정화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몇 퍼센트 이상 정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정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원래 기본 2년이고 네. 또 연장할 수도 있는데 네. 계속 연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런데 이것도 계속 연장이 되는 건 아니라서 네. 마지막까지 토양 정화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네. 영풍은 형사 책임도 져야 하고 또 법적인 제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석포재련소의 이제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최근에 재련소에서 일한 한 분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 네. 거죠? 태백, 봉화 바로 위에가 태백이거든요. 네. 그 태백에 거주하면서 석포재련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재련소에서 6년 정도 중금속 슬러지 찌꺼기를 면장갑, 코팅된 면장갑을 끼고 손으로 직접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했던 분이, 네. 일하던 도중에 급성 백혈병, 또 급성 신부전에 걸리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그게 재련소 때문이라고 생각 자체를 못 하셨는데, 네. 나중에 항암 치료를 받고 하면서, 이게 재련소가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상당히 의심이 돼서 2019년에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네. 올 초에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석포재련소 안에 들어가서 이분이 일하시던 실제 환경을 조사하고 또 작업 환경 조사도
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산업재해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인정받기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네.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 근로자가 어떤 그 근로환경과 백혈병 간의 원인관계를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무 환경에 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발암물질이 존재하고 네. 또 근로자가 거기에 노출이 됐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질병이 발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네. 이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산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 제도가 있는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산재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의 상태는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뵈니까요. 굉장히 그 원래 건장한 체격이세요. 네. 80kg 쌀한가마니 버쩍버쩍 드셨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하시면서 몸에 이제 기력이 전혀 없고 네. 식사도 잘 못하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건강도 빨리 회복되셔야겠지만 산재 인정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또 이분이 산재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분들도 다른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이 잇따를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의 백혈병이 만약 재련소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요. 네. 이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재련소에서 일하면서 어떤 질병이 걸렸는데 그게 재련소 때문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또 의심은 되지만 산재 신청을 엄두를 못 낸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기업으로 상대로 싸워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이 어떤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석포재련소에서 일한 분들이 이렇게 암이나 좀 재련소에서 일한 것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의심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2000년경에 카드뮴 중독 증세로 사망한 근로자도 있고요. 네. 그 외에 백혈병 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산재 인정 받은 분들은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얘기도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산재 인정 여부가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네. 청취자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이 용풍석포재련소가 1970년부터 지금 50년 넘게 식수원 최상류에서 아연 재련 사업을 하면서 땅물 공기 우리 환경을 너무 많이 오염을 시켜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또 그동안 오염시킨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기에 네. 시민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년 활동했는데 10년 활동한 것 같다. 그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네. 좀 이런 노동자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라디오 오늘도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수범 변호사였습니다.